안녕하세요. 영화꿀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가자고 같이 승천포까지 라이딩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아주 날씨 좋습니다. 우리 함께 제주도 라이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몸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먼 거리를 안 다녀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몸 만들기 라이딩을 계속 할 겁니다. 아, 우리 사모님이 지금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습니까? 네. 늘 오랜만이죠, 뭐 우리 사모님은. 아, 내가 집에서 누운 사람이에요. 예, 아니, 예. 주말에 좀 게으름 좀 필러 가면 가자고 그러고 아, 피곤합니다. 열심히 또 달려볼게요. 네, 출발할게요. 공도를 많이 타니까 차. 그래, 차길하고 차숲을 가는 경우가 꽤 많대. 그렇지. 열심히 눈으로 구경하고 열심히 발은 움직이고. 그렇지. 눈하고 발하고만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다리에 좋아지는 것하고 눈에 좋아지는 것 미리 먹어놓고. 안 그래요? 끌어야지. 너.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고 제주도 가서 차곡차곡 쟁여가지고 집에 와서 다 풀어놔야 되겠네. 그렇지. 예. 아니, 제주도 간 지 너무 오래돼서. 9시 배로 가니까 거기 가면 12시에 출발하거든. 그래서 오전에 라이딩을 못하니까 하루에 첫날은 한 60km, 한 5km 정도 타야 되니까. 이게 겨울에서 봄이 오는 둥 하다가 여름 돼버리고 가을 좀 되려고 그러면 바로 겨울 돼버리고. 아, 물 맛있게 먹네. 벌써 땀이 날라 그래. 아, 땀 나지 지금. 아, 여기는 서창교 밑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출발할 겁니다. 야, 벌써 이렇게 다리 밑이 시원해 가지고 우리 사모님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스트레칭 하느라고. 숨쉬기 운동. 아, 세상에. 야, 찔레꽃이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향을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향이. 이야. 이야, 찔레꽃. 기가 막히네. 옛날에 진짜 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정해진 것만 펼쳐 이런 찔레꽃이. 이게 꽃이 향기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우리가 새로운 뭐 그 뭐라 그래 새로운 꽃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 이런 시골에서 이런 거 핀 게 정겨웠잖아요. 그렇지. 항상 봄 되면 이 꽃이 볼 수 있고. 그냥 몇 가지 안 됐던 것 같아. 야. 진짜 이거 한창이구만, 꽃이. 찔레꽃이 한창이 오면 너무 어마어마해. 저쪽 건너편에 가면 장미도 많이 피었겠네요. 와. 야, 진짜 이게 꼭 넝쿨 장미 같아. 하얀이. 어? 하얀. 꽃이. 이거 봐. 와. 진짜 꽃 멋있다. 아, 여기는 영산강 문화회관인데요. 승천보예요.
봐, 또 고인돌 엄청나네. 이 고인돌 전부 다 이게 작업하면서 다 갖다 놨을 거 아닌가? 조형물이 쌀룬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쌀룬 조형물이라고 그래. 아, 그러네, 지금 쌀룬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포냐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 그렇지. 저는? 여기가 그러니까 곡창 지역이라는 얘기지. 쌀을 많이 먹는 지방인데. 그렇지. 그러면 나주가 풍부한 도시 같아. 아, 옛날에는 나주평야. 나주평 유명했고. 그럼. 개도 유명했고. 그럼. 자, 저희는 지금 승천보를 지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사모님 좋답니다. 네, 좋아요.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주기는 막 재밌다고 막 할 거 아니야. 이게 유채꽃 속에 코스모스가 펴가지고 이것도 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그런대로 운치가 있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꽃은 무슨 꽃일까? 이런 꽃은 무슨 꽃이야 이게? 그냥 볼 거 없을 꽃이지. 저 동그랗게 보라서 이거 엉겅키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엉겅키 아니야? 아닌가? 아니요, 엉겅키는 이파리가 커. 가시 달렸어. 꽃이 길죠. 근데 저건 동그라네. 라이딩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정말요? 네. 정말 볼 수 있어요? 갈 거야? 정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난대로 갈 거였어요? 제주도 갈 때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안 돼. 제주도만 가가지고는 안 돼. 그 전에도 연습할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